아, 뭐 이런 전시하는 맛은 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커졌어. 아예 다른 기체 같습니다. 멋있는데? 일반 바디인데 색깔이 다르네요, 그쵸? 아, 예쁘긴 예쁘다. 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오, 뭔가 되게 좋습니다.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뭐 저의 최애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포뮬러의 주인공 기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 다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다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이버 포뮬러 자체가 인기가 많으면서 또 재판하고 라이브러리 에디션으로 내주고 뭐 또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카자미 하야토 같다는 가랜드 카넘버 9의 라이브러리 에디션.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뉴 아스라다 AKF0 요것도 또 라이브러리 에디션으로 나와줬습니다. 네, 기존의 뉴 아스라다 AKF0랑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드리고요. CFC 좀 작은 시리즈예요. 1:64 스케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요게 이제 쓰고 레거든데 요건 또 이렇게 라이브러리 에디션으로 나와준 거는 뭐 칭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됩니다. 슈퍼 아스라다 이 01인데 버전 2를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라이브러리 에디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요 수고 레거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뭔가 파스텔 톤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스라다 GXX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참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크기가 너무 작다. 생각보다도 너무 작다. 근데 이 도색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구판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구판은 약간 스티커를 좀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근데 내가 생각한 크기가 아니다. 뭔가 크기가 이 정도예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라다 GXX 크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미니카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러너가 두 개 들어있어요. 뭔가 조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위쪽을 조립을 해주고요. 보시면 전체적인 외관에 밑에 스폰서들이랑 이름들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재밌고요. 이거 열어서 한번 볼까요? 아, 안에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뒤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도 짧은 걸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펼쳤을 때는 얘를 빼주고 이 기내를 꽂아 놓고요. 그래야 이게 받침대가 되나 봐요. 이것도 지금 앞에 안테나 같은 부분 높여주세요 하면은 얘를 또 연장을 해서 이렇게 높여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야, 여기 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 전부 다. 이 앞쪽에도 네 방향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바퀴를 들어올리는 이 리프팅 기능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야 되고 자동차 모드로 뒀을 때는 얘를 빼놓으면 또 아쉽잖아요. 바퀴보다 네, 위쪽으로 이 리프팅을 내리지 않은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아예 뭐 본체만 있는 것보단 난데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집게가 하나 있죠. 이 집게가 스고 레거드 위쪽에 꽂혀집니다. 여긴 이렇게 관절들을 이용해서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집게 느낌으로 네, 여기 있죠.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짧게 또는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레이더처럼 그렇죠? 여기도 디테일업 파츠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짧은 걸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라든지 컴퓨터도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안에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보이실까요? 여기 컴퓨터 한 대 들어갔고 붙이는 의자 하나, 여기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 의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뭐 조금 뭐 안으로 넣어주거나 빼주는 연장 기믹 정도까지는 된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지는 것들. 바닥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런 부분들도 꽂아주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안에 고정을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 위에다가 아스라다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귀엽네요. 좀 작으니까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렇게만 전시하면 안 예쁘고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얘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고 또 이렇게. 아, 뭐 이런 전시하는 맛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얘를 빨리 빼주고 후진으로 이렇게. 그래도 바퀴는 굴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놓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뭔가 이런 느낌? 귀엽지 않나요? 자,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아스라다 제로원인데 조금 업그레이드된 네, 제로원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특히나 슈퍼아스라다 제로원을 너무 좋아해서 서너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못 참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 코핏이 열린다고? 뭔가 또 진짜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구매를 했던 거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버전이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서 뒤에 여기 데칼도 노란색으로 또 넣더라고요. 저는 파란색은 무조건 제로원, 그 다음에 노란색 데칼 들어가면 무조건 AKF 더블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디테일함이 좀 있습니다. 오! 커졌다. 와, 확실히 커졌어. 아예 다른 기체 같습니다. 크기 자체가 좀 이렇게 커지고 색깔 자체도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세틀라이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색깔이 좀 바뀌어 있죠. 바퀴 자체가 뭔가 이때는 조금 싸구려 유광 느낌이었다면 이때는 진짜 레이싱 타이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와, 좋은데요? 날개들 움직여지는 것들 도 잘 되고요. 뽑았을 때의 느낌. 오와, 씨! 부스터를 켰을 때에 올렸을 때에 이런 디테일들 보이실까요? 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네. 이거 보여드릴까요? 부스터 온을 했을 때 여기가 그냥 피스톤들이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뒤에서 봐야 조금 디테일하구나라는 거 보이는데 얘는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뒤쪽에 약간 그 엔진 부품도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판의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는 조금만 만져도 툭툭 떨어지는데 얘는 고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퀴도 얘는 바퀴가 안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6륜 바퀴 중에 앞에 4륜은 이렇게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완전 변형은 아니지만 이 친구도 다 변형이 가능하죠. 대신에 얘는 에어로 부스터 모드는 되는데 랠리 모드는 따로 또 원래 구매를 해야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안으로 접혀져 있는 이런 느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냥 일반 서킷 모드 때 샤프트 쪽이 좀 많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한번 떼서 얘 이제 한번 넣어봐야죠. 네, 얘를 여기다가 또 꽂아준다 했을 때 아, 이렇게 에어로 모드 체인지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나 부스터 온을 해주면 궁극의 머신 아스라다가 또 이렇게 보입니다. 콕핏도 그냥 뜯어지네요. 이렇게 조종관들이랑 아스라다까지 제거하고 볼 수가 있네요. 콕핏을 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꽂혀 있죠? 그거를 여기 유리를 여기 위에다가 꽂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 아, 그래! 이게 없었구나! 아, 이걸 안 꽂아가지고 계속 벼 보였구나! 죄송합니다. 그래, 어쩐지 뭔가 많이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요게 맞네요, 서킷 모드는. 그쵸? 브레이크 걸었을 때 그 느낌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멋있는데? 촤악 해서 그 브레이크 촤악 해가지고 촥촥 해가지고 멋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얘가 오호, 와, 이펙트 팬까지 이렇게 좀 더 넓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자꾸 비교해서 정말 미안한데 얘도 이펙트 팬이 있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와, 이거 다 갈아타야 되나, 이거? 자,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교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작은 느낌이에요. 와, 완전히 다른 거네. 새로, 아예 새로 만든 거네.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좀 날까요? 물론 얘는 다 펼쳐놓고 얘는 지금 이펙트 팬만 펼쳐놓은 거라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뒤에 놓고 봤을 때도 뒷바퀴 폭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때는 얘도 참 괜찮았던 앤데. 자, 이 친구는 라이브러리 에디션 이렇게 두 개 그냥 재판이고 색깔만 조금 변경됐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짧고 굵게 보여드립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더러운 선풍기를 켜놓은 상태고 네, 요거는 일반 바디인데 색깔이 다르네요, 그쵸? 오리지널리티는 확실히 구판이 있어요.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셋이라든지 네, 이런 지오 엔진을 지오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오사와 협력했던 그런 로고들 그다음에 펄스 뭐 요런 데칼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쉽게 떼집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더러운 선풍기를 아래에서 위로 꽂아주면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도 살살살살 빼서 이런 애들을 꽂아주면 비교적 쉽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쪽이 비포, 이쪽이 애프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스터 온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진 않다. 부스터 껐을 때, 부스터 켰을 때, 뒤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높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날개도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뉴아스라다 AKF-0N 이렇게 곡선 서킷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 카자미 하야토의 피규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은 또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맛이 있어야죠. 특유의 이런 하늘색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요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그냥 기념할 만한 색깔이다. 네, 뭐 이렇게만 그게 안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랜드입니다. 가랜드 진짜 가격이 막 넘사여가지고 이거 못 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때 이 라이브러리 에디션이 나와주면서 사실 이 사이버 포뮬러 또 베리어블 액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희소식이었습니다. 요거까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앙리그레이토르 기체랑 이 카자미 하야토의 기체 색깔이 다른 거는 앞바퀴 핸더 쪽이 파란색이면은 앙리그레이토르 차고 이 하얀색이면은 카자미 하야토 차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죠? 네. 자, 아무튼 요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 예쁘긴 예쁘다. 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오 뭔가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물론 얘가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얘도 꽤나 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색깔 자체가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남색에 가까운 가랜드고요. 가랜드는 변형 자체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가 그죠? 지금 제가 오리지널은 부스터를 켠 모습이어서 이렇게 좀 벌어져 있고 일반 서킷 모드에서 부스터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조금 작아진 느낌이 물론 부스터 업이 됐는데 굉장히 조금 됩니다. 얘는 조금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올라와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 파츠를 또 바꿔주는 거죠. 비교적 파츠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터를 올리는 느낌 또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카넘버 9 카자미 하야토의 기체이기 때문에 한쪽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앉아있는 카자미 하야토의 피규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헬멧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가랜드도 이렇게 약간의 곡선 뭐 같은 듯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런 스키드마크 자국도 보시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도 없는 수집 네 사이버 포뮬러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 CFC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결론을 내자면 오리지널이 있으시다면 따로 한 채 가는 거는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너무 감동받았던 버전 2의 슈퍼 아스라다 제로 1 보여드렸고 수고 레거드에 대한 그 갈증 때문에 구매를 했지만 크기에서 오는 조금의 뭐 디테일 아쉬움은 좀 있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